보통 20년 전의 만화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심코 드래곤볼을 말씀하십니다만 드래곤볼은 1984년에 연재가 되었으니 무려 40년 어지간한 중년의 나이를 넘보고 있는 만화죠. 그럼 20년 전 만화는 뭐가 있느냐? 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 중에 강철의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만화가 2001년에 연재되었고 애니메이션이 2003년에 방영했죠. 연재와 방영의 시차가 거의 없는 걸로 볼 때 정말 급하게 기획된 작품인데요. 이 급하게 기획된 작품이 이외로 진국입니다. 만화 원작의 작품은 극과 극입니다. 원작을 정말 잘 살려주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원작을 정말 철저하게 망치는 작품이 있죠. 그리고 개 중에는 원작을 뛰어넘는 작품도 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은 침체 일로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청률은 물론 미디어 판매 수익이 추락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업체는 반드시 사주는 사람에게 팔아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DVD와 굿즈의 가격을 계속 올리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강철의 연금술사는 사정이 달랐어요. 평균 시청률 7%, 최고 시청률 8.4%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연이어 상을 받았죠. 정확한 판매량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출시된 DVD도 꽤 잘 팔렸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태생부터 원작에 저주가 걸린 작품이에요. 보통 만화책이 연재되는 동안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이누야샤, 슬램덩크 같이 원작의 연재 속도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템포가 지루해지거나 오리지널 스토리가 악평을 받아 묻혀버리고 말죠. 강철의 연금술사는 이 저주가 더 심해서 원작 연재 시작 수개월 만에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제작위원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퀘어 에닉스의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초기에 원소스 멀티유즈를 진행하여 작품의 매출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죠. 특히 강철의 연금술사는 초반 스타트가 이례적으로 좋았달까요? 월간 연재진 소년강간에서 유일하게 히트하는 만화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호사카 요시히로와 편집장인 이다 요시히로가 연재작을 경쟁지에 다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비인기 작품만 모여 버티던 상황에서 대박몰이를 하는 바람에 월간 하가렌이란 별명까지 만들 정도니 스퀘어닉스는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화가 실린 잡지는 580엔짜리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싹 사라지더니 옥션에 권당 2600엔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였죠. 여하튼 애니메이션 기획은 불과 만화 연재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따라갈 원작의 내용도 없다는 거죠. 선배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감독인 미지시마 세이지, 그의 파트너인 각본가 아이카와 쇼는 이 부분을 크게 고민했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원작을 아예 갈아엎자는 것이었죠. 이 작품은 원작을 그대로 영상화한 초반부와 일부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아예 별개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작품의 세계관은 겉만 보면 스팀펑크 요소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평행우주라는 설을 넣었죠. 즉 원작의 방향성과 배경은 물론 앞으로 원작이 나아갈 방향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작품이 된 겁니다. 보통 이런 과격한 기획은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제작위원회는 난리가 났죠. 하지만 원작자 아라카 히로무는 애니메이션이 원작과 똑같을 필요는 없다며 소신껏 하라고 밀어줬고 스퀘어 에닉스 입장에선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이름만 붙으면 어쨌든 팔리기 때문에 결국 최종 승인하게 된 겁니다. 덕분에 이 작품은 원작과 아예 다른 작품이 되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사의 길이 남을 작품이 되었습니다. 초반만 원작과 비슷할 뿐 나중엔 분위기도 확 달라진 이 작품. 그런데 잘 뜯어보면 원작의 주제는 그대로 지킨 게 희한합니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당시 작가가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로 원작의 결말을 감독과 각본가에게 미리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이의는 등과 교환,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있죠. 작품의 제목인 강철의 연금술사는 강철로 된 오토메이를 장착한 최연소 국가연금술사인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의 벼로이면서 그의 연금술의 특성을 규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오토메이를 착용한 이유는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금지된 연금술을 했다가 신체 일부와 동생을 잃고 이후 다른 신체 일부를 바쳐 동생의 혼을 구해서 집에 있는 갑옷에 정착시켰기 때문이죠. 강철의 오토메이를 달고 있으니 벼로가 강철의 연금술사가 겁니다. 이들은 불꽃, 철혈, 홍련 등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연금술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얽히게 됩니다. 여기에 7개 대제의 이름을 지닌 호문클루스, 그들의 업이 낳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스카,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얽히죠. 기본적으로는 심각한 이야기지만 뛰어난 개그 센스 그리고 화려한 액션으로 독자들을 배려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은 훌륭한 소년 만화죠. 애니메이션은 이런 소년 만화적 특징을 놓치지 않고 독자적인 시나리오,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만화 원작 TV 애니메이션은 항상 만화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원작의 내용이 진행이 안 되면 제작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 하나 넣는데 20분이 걸리는 등 엉망진창이 되었고
이후 만화 연재가 진행될수록 애니메이션은 망작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이 작품은 반대로 만화 초반에 제작되었음에도 만화와는 다른 이야기를 훌륭히 마무리 지었고 마지막 이야기의 완결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전 이런 작품의 성격이 원작자에게 큰 짐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화도 재미있다. 그런데 먼저 끝난 애니메이션이 명작이네? 그럼 만화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이야 업계의 거장 소리를 듣지만 20년 전 아라카와 히로부는 첫 장편에 도전하는 젊은 만화가였죠. 압박이 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재능과 노력을 갖춘 사람은 무적인 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끝난 애니메이션보다 늦게 끝난 만화는 애니메이션과 방향성은 다르지만 절대 뒤지지 않는 명작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가 애니메이션을 극복한 방법은 세계관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활약하는 군사국가 아메스트리스는 처음부터 호문클로스로 완전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이며 국가는 물론 국민은 완전한 위정자인 호문클로스를 위한 재물이라는 점, 대중을 위해 존재하는 연금술은 대중을 학살하기 위한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점, 즉 작가는 실제 사회 형태를 교묘하게 비틀어 소년만화답게 녹여낸 것이죠. 이런 메시지의 도입은 이 작품을 단순한 소년만화 이상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만화는 전형적인 소년만화지만 소년만화 그 이상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고 보면 작가가 처음부터 그 이상을 염두에 두고 그린 듯해요. 다만 소년만화 주인공들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동료를 얻으며 성장한다면 이 작품의 두 형제는 이미 기술과 능력은 완성형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죠. 미성년, 아이들이니까요. 그들의 성장은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신체를 찾는 모험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의 죽음, 이 죽음으로 인간의 가치를 깨달으며 사람과 유대라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연금술에 기대어 난관을 헤쳐나가던 소년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연금술에 의지하되 자신의 힘, 동료들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그 연금술을 버리죠. 인연의 힘으로 인간을 긍정하게 된 소년은 힘보다 사람들과의 유대를 택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소년 만화가 우정을 중시하면서도 힘이라는 공식을 놓지 못하는 바람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매너리즘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참 희한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만화는 소년 만화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소년 만화를 긍정하되 소년 만화 그 이상을 보여준 이 작품은 이 만화를 2000년대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했죠. 그리고 이 작품이 준 교훈,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는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가치를 바라는, 아니 오히려 더 빛을 바라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의 원소스 멀티유즈는 전반적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만화도 완성도가 높지만 2003년 애니메이션도 참 대단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기동전사 건담 시드를 제외하면 신세대 일본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시드는 미디어 판매량이 좋았던 것도 있으나 건프라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에 성적이 위에 있던 것이고요. 오히려 반다이에서는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의 성공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기획하고 있던 신작인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의 감독으로 미즈시마 세이지를 발탁하지요. 그리고 2009년에 제작된 원작 기반의 애니메이션도 평이 좋으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뛰어넘고 원작이 애니메이션을 극복한 참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괜찮으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